일개 고등학교 감독이 아니고 이거는 교주지. 그리고 괴물이지, 괴물.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네, 어제 PD수첩에서는 성폭행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정종선 언남고 축구부 감독의 의혹을 집중 취재했었습니다. 방송상 드러난 내용들이 충격적이었는데 박건식 PD수첩 팀장과 함께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방송 잘 봤습니다.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제가 뭐 과문해서 그런지 잘 몰랐는데 굉장히 잘하는 팀이고 뭐 축구하는 학생들이나 또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선망의 학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 세대는 잘 모르는데 과거에 네. 우리 세대는 동북고, 네. 뭐 홍명보, 선홍민 이런 동북고에 있지만 최근에는 언남구입니다. 그렇군요. 강남의 양재역 부근에 있는 학교인데요. 최강의 축구팀이고 우승 제조기라고 불릴 정도로 그 우승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문대로 많이 갔고요. 네. 여기에는 정종선 감독의 힘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문제의 이름입니다. 네네. 2001년 국가대표 출신이시고요. 수비수였죠. 네네. 그런데 이제 2001년에 코치로 부임했다가 감독이 되셨는데 감독 부임하시고 나서 거의 모든 상을 우승을 휩쓸다시피 했고요. 그렇군요. 상당한 실력을 거뒀습니다. 근데 이게 실력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네네. 학부모들은 정 감독을 표현할 때 이 사람은 감독이 아니라 교주다 이런 표현까지 네네. 지금 나왔던데 그만큼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다라는 네, 부분이고 학부모들은 그 앞에서 꼼짝도 못했다 이런 게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네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던데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우승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모든 중학교에서는 언남고를 오기를 소망했고요. 또 와서 대학에 진학을 많이 시켰고 그 위에 실업계까지도 영향력을 끼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 영향력이 있었고요. 이분의 위세를 어느 정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지방 전지훈련을 많이 가잖아요. 그럼 이불을 호텔 이불을 안 썼대요. 학부모가 이불을 해서 갔고요. 네. 밥그릇도 따로 준비해서 갔고요. 그다음에 밥도 식당의 밥을 먹지 않아서 잡곡을 먹는데 밥솥을 가서 따로 해드렸대요. 갓 지은 잡곡밥을 예, 예. 항상 먹었다. 예. 그리고 네. 또 아버지들은 뭐였냐면 반려견을 데려갔는데 반려견을 따로 데리고 키웠고요. 또 그다음에 별장이 있어요. 이번에 별장이. 그, 산성. 예, 산성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식당이 이제 없어진 데거든요. 거기를 한 2년에 걸쳐서 학부모들이 직접 예, 노동을 한 거죠. 예. 네, 육체 노동을 통해서 뭐 돌 같은 것도 옮고, 네, 그 다음에 4층 굴에 나무도 새로 심고요. 네, 그 정도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한 학부모 인터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꼬박꼬박 적게는 1만 원, 많게는 500까지 3만 원. 그러면 대회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정도씩 만져서 줘요. 취업 전에? 네, 항상. 3천을 만져서 정선이한테 갖다 줬는데 3천이 작다고 더 집어넣대. 그러니까 다시 이제 5천을 만들어서 주고. 아까 예를 드신 거는 거의 이제 감독의 시중을 든다라고 네네.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육체적으로 어떤 좀 노력봉사 그렇습니다. 같은 것들을 했다는 부분이면 지금 인터뷰 나온 걸 보면 돈입니다. 네네. 이게 지금 감독이 축구부 감독이니까 월급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학교, 네. 그 외에 수시로 이제 돈을 좀 갖다 줬다 이런 증언이네요. 그렇습니다. 매월 한 8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으셨는데요. 네. 그것 외에 이제 간식비, 김장비, 네. 뭐 반지값 이런 명목으로 학부모당 매달 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그 지출을 했고요. 학부모당 평균 한 해 한 1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네. 그 학부모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이게 방송 내내 이제 계속 드는 의문이었는데 네. 사실 모든 운동부의 감독들이 이 정도로 권력을 휘두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종선 감독이라고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네, 뭐 대부분의 감독들이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고 네. 또 축구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축구가 그렇다. 전국의 고등학교가 200개가 넘거든요. 근데 대학은 44개밖에 안 돼요. 근데 모든 학생들이 선망하는 서울 소재 대학은 8개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축구팀이 네, 있는 200개에서 네. 8개로 들어가는 거고요. 아. 또 운동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대학을 못 들어가면 초중고 운동을 했는데 공부를 하지 않았잖아요. 네.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프로로 가든지 아니면 대학을 가든지 해야 되는 네. 상황인데 그런 실력이 안 되거나 입학을 못하면 이도저도 안 되니까 학부모들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그 매달리는 아버님 학부모들의 심정을 붙잡고 농락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의 꿈 또 네. 학생들의 꿈을 정용성 감독이 지금까지는 잘 이루어주는 사람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루어주면서도 그걸 이용해서 또 착취를 그렇죠. 하고 또 절대 교주처럼 행세를 하고 그렇게 했죠. 맞습니다. 나아가서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학부모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감독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어머니를 성폭행하고 감독의 권한을 무기로 압력 입막음도 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충격적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 인터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학부 오른쪽에 이제 응급실에 앉아 본태 치료를 한다고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말했어. 나 전학 가겠다. 우리 친구 가겠다. 선택은 너가 해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 이제 우리 아들은 매장시킬 거고 초구에서는 아무데서 전학도 안 받게 할 거고 어느 학교든 내가 못 받게 안 받는 게 아닙니까? 그럴 것이고 얘 조용히 그냥 넘어가면 얘 대학이고 부족한 다 책임져줄 테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무슨 이유로 우리 아들한테 전학 가자고 할 건가. 잘하고 있는 애를 얘 플러스 얘 전학 가야 내줄 수도 없잖아. 엄마가 당해서 가자 할 수도 없고 그 순간에는 그 생각이 들더라. 왜?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아들의 장래가 달려있으니까. 네, 성폭행을 당했지만 아들의 장례 때문에 신고도 못했다. 네. 바로 저항도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더 나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학생이 불모로 잡힌 거잖아요. 인질로 잡혀 있는데 정종성 감독의 특수한 위치에 고교 축구연맹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200개 학교의 회장이고요. 영향력이 강하다. 네, 대학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평소에 이회택 감독, 차범근 감독, 박항서 감독과 매우 친하다고 자랑을 하고 실제로 통화도 많이 하고 학교를 찾아오신 분들도 많대요. 네. 그리고 실제로 많이 넣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내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창졸관이 당하다 보니까 일단 정신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려서 이걸 신고를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신고를 하면 내 아이의 미래도 같이 날아간다는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었고요. 다 입을 닫았던 건 아니고 그래도 꿈틀했던 분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실제로 이런 분들한테 보복이 있었다 이런 증언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저항이 그거예요. 오히려 감독이 하소연해서 우리 아이를 전학시켜달라. 전학시켜달라가 지금 최대한의 저항. 예, 예. 왜냐하면 다른 학교로 가서 하겠다. 근데 아니면 이것도 못하겠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또 축구를 잘하고 있는데 아이에게 이걸 밝힐 용기도 엄마는 없었고요. 남편에게 또 밝힐 용기도 없었고 우리 사회 또 구조가 당한 사람에게 오히려 이중의 돌팔매를 던지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신고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저항을 못했던 면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보복을 합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감독은 출전 선수 선발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예를 들면 축구라는 게 데이터가 네. 좀 약하거든요. 예를 들면 수비수 같은 경우에 골을 넣은 기록이 없잖아요. 그렇죠. 야구는 뭐 네. 데이터가 많지만요. 감독이 주관적으로 얘는 잘 뛰고 있어 네.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출전 안 시키거나 출전을 시켜도 5분, 10분 만에 빼버립니다. 그리고 또 부모들이 어떤 압력을 행사하냐면 네. 그 경기장에서 계속 그 야단을 쳐요. 비난을 하고 선수를. 그럼 부모가 옆에 앉아있는데 관중석에서 듣잖아요. 굉장히 불편하겠군요. 그러면 자기 아이를 계속 욕을 하니까 그걸 빼버리고요. 그러면 찾아갈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언남고가 유명해졌고 또 정종성 감독이 그렇게 권력을 휘두른 게 대학 보낸 것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부분 어느 정도인가요? 대학을 실제로 많이 보냈으면 명문고에 많이 보냈고요. 네. 어느 정도였냐면 보통 뭐 다른 일반 학생들도 그렇습니다만 6개까지 대학 원서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정종성 감독은 6개를 쓰지 말라고 그래요. 한 개만 써라. 그만큼? 네. 근데 하나만 썼는데 다 됐어요. 실제로도? 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신화적이죠. 아, 이미 다 이야기가 돼 있구나.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합격을 했고요. 또 뭐 이른바 우리가 연세대, 고려대 이런 명문대 많이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또 대학만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실업팀, 프로팀에 넣는 영향력도 상당합니다. 인맥이 또 네. 탄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입학하고도 인사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학부모 인터뷰 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대학에 원서를 넣고 나면 정해져 있더라. 아, 뭐 이렇게 합격?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감독들 간의 그 거래에 의해서 정해지니까
대학교 원서 6개를 쓸 수 있는데 저희 학교는 원래는 6개를 다 쓰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어디 어디 가라 그러면 그냥 거기 하나만 넣는 거예요. 거기랑 얘기가 된 거다. 네, 그리고 그냥 다 붙으니까. 걱정 중에 하나만 넣는 거예요. 자, 이 정종선 감독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네. 횡령하고 성폭행 네네, 혐의로 고발이 된 네네.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횡령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걸 돕던 총괄총무는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고요. 이분이 흔적을 잘 안 남겨요. 그러니까 총괄총무가 돈을 만지잖아요. 직접 받은 흔적은 남기지 네. 않았군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모른다 이렇게 했는데 총괄총무가 진술하지 않으면 이분을 그 같이 걸기에는 공범으로 걸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성폭행 의혹은 계속 수사하고 있고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죠. 네,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 진술한 분이 이미 세 분이 넘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의 고발 고소가 네네. 시간이 조금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직접적인 증거 같은 건 없을 텐데 피해자의 주장들. 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패턴이 비슷합니다.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범행을 당했던 양상과 형태, 여러 가지 방법들, 수법들이 비슷해서 전문 변호사분들은 이건 상당히 구체적이다. 공소시효가 지난번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공소시효 안에 있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어제 마침 그 이분이 제명 축구협회에서 제명을 당했는데 어제 네. 재심 청구했거든요. 어제 재심 결과가 나왔는데 영구 제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복귀할 가능성 없습니까? 지금 학부모들이나 뭐 다른 코치진이나 선수들이나 네네. 이 사람이 다시 복귀하면 또다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그전에 우리가 고소, 고발하고 안 좋은 얘기했던 것들 다 보복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분이 불사조처럼 다 다시 살아왔거든요. 그전에도 징계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다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쉬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영구 제명을 당해서 네. 일말의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제 사견으로는 다시 복귀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고 공분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인데 어제 PD수첩 못 보신 분들 잠시 후에 5시 25분에 재방송합니다.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